네, 전자기학 정리 마지막 내용이 될것 같네요. 맥스웰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전자기파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거는 일반 물리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전자기학 그 전공에서 배우는 것도 나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 출제된 문제들을 좀 보면은 여섯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중에서 오늘 다섯 문제를 풀도록 할 텐데 수준은 오른쪽에 제가 다 전자기학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일반 물리 수준에서 풀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사실 약간 좀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높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풀어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난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맥스웰 방정식, 두 번째는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 그리고 세 번째가 포인팅 벡터,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 전자기학 책을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배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이 맥스웰 방정식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그 자유공간, 지금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 매질 속에서, 그 물질 속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경계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또 생략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 속의 전자기파. 그리고 또 입사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가 어떤 매질 속에 들어갈 때 반사를 하고 투과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반사의 법칙, 스넬의 법칙, 그 다음에 그 평광 얘기 나오면서 부르스트 앵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도파관에서 이제 전파되는 거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시간 동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요 맥스웰 방정식, 파동 방정식, 포인팅 벡터 요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맥스웰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적분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미분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일반 물리 때는 적분 형태로 표시를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공 전자기학 책에서는 그 이제 미분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러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그두 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니까 결국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맥스웰 방정식은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사실은 네 가지 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맥스웰 방정식은 맥스웰 방정식은 그 당연히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겠죠. 전자기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이제 페러데이하고 맥스웰이 나올 수 있는데 맥스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빛의 전자기 이론을 거의 완성을 시킨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은 그러니까 이 맥스웰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의 그 수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면은 거기에 맥스웰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맥스웰 방정식이 적혀 있습니다. 사족이었고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1학년 때 일반 물리 때 배웠던 형태를 따라가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E, D, A는 0제곱분의 Q, E는 뒤에다 붙이고 그렇게 했었죠. 이게 뭐냐면은 그 가우스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그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쓰는 경우는 없지만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패러데이 법칙. 지금 DS로 쓸까요? DL로 쓸까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D5 DT. 그래서
오른쪽에 자기장, 왼쪽에 전기장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이 앙페르 법칙.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왜 맥스웰 방정식이냐? 사실은 맥스웰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종합했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이 맨 마지막 식 앙페르 법칙에는 약간 그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이제 책에 보통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그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이렇게 축전기가 있다고 보면요. 이제 이게 축전기예요. 축전기. 그래서 이 축전기에 그 어디를 따라간다 그래야 되나? 여기를 고리로 앙페르 고리를 해가지고 그 요거를 잡게 되면은 이제 자기장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앙페르 고리를 요 가운데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 아무런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여기에도 그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요 선상에 그 이 전류가, 가상의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다가 더하기 뮤 제로 입실론 제로 사실은 가운데 d 파이 e dt, 요게 이제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걸 더해가지고 앙페르 맥스웰 법칙 이렇게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의 적분 형태였고요. 이걸 이제 미분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분 형태로 바꾸는 거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 시어리움을 이용해 주면 A는 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분의 Q는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로 DV가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적분 DV, DV 똑같으니까 뭐냐면 다이버전스 2가 입실론 제로분의 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 가우스 법칙의 미분 형태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똑같은 형태로 해서 B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패러데이 법칙은 요거는 그 뭐냐면은 그 스토크 세어림을 이용해 주면은 또 어떻게 바뀌어 주게 되면은 있을까요? 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뒤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 라운드로 쓴 거는 편미분인데, 편미분은 뭐 우리가 수학을 잘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른 거를 다 고정시켜 놓고 T만 변화시킨다 뭐 그런 의미인데, 지금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에 앙페르 법칙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B는 U0, I는 요거는 U0, 전류밀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류밀도에다가 뭐를 더해주냐면은 똑같이 하게 되면은 U0, Y0, 그 다음에 라운드 2,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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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가 그 맥스웰 방정식의 그 미분 형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버전스 요령을 이용해 주고 그다음에 스토커스 요령을 이용해 주면은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파동 방정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파동 방정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파동 방정식은 이제 전자기파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기는 한죠.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면은 좋기는 한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설명하다가 꼭 하게 되는데 그 패러데이 법칙부터 시작해서 다음 파동 방정식은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바로 그냥 유도가 가능합니다. 미분 형태로 보도록 할게요. 저 세 번째 있는 패러데이 법칙 있죠. 거기에 양쪽에다가 이제 컬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T 여기에다가 양쪽에다 컬을 취하게 되면은 이거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요. 검은색을 할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컬을 취하면은 요 왼쪽에 있는 요 식이 조금 낯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왼쪽은 여기 등을 붙여야지. 요거는 왼쪽은 뭐냐면은 요거 마이너스 여기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런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라운드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0이 되고 남은 건 이거만 넣으니까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라플라시안이에요. 여기는 컬 B는 그 앙페르 법칙에서 그 가져오게 될 건데 지금 요거는 그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전하도 제로고 그 다음에 전류 밀도도 제로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 T에 U 제로 지금 제로 E T 제로.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U0, U0 이게 됩니다. 이게 그 전기장에 대한 그 파동 방정식입니다. 요거를 그 이 1차원에 대해서 쓰면은 일반 물리책에 나온 라운드 들어가면 x 제곱은 요지로 실험지로 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과정으로 자기장에 대해서도 해보면은 똑같이 또 요지로 실험지로
그 E에서 B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것도 그대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렇게 여기 그 하동방식은 구했던 거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뮤제로 입실론제로가 뭐냐?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전기장 요 식에다 한번 대입을 볼게요. 사실 뒤에 나오긴 하는데 문제에 나오긴 하는데 그 전기장을 어떤 진폭을 EM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형태니까 코사인 KX 빼기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써보도록 하죠. 요거를 그 전기장 그 파동 방식에 집어넣어주면 첫 번째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두 번 미분 2분 S가 마이너스 나가고 EMX에 K제곱 나가죠. 그 다음에 코사인 KX 빼기 오메가 T가 되고요. 오른쪽은 뭐가 되냐면은 그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들어가고 emx에 t에 대해서 오메가 제곱 들어가고 코사인 kx 빼기 오메가 t. 요거 없어지고 2 없어지고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은 뮤 제로 입실론 제로는 k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없으니까 emx가 없어져야죠. k 제곱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제곱 들어가고 이렇게 돼버리죠. 자,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그 네, K는 람다분의 2파이고요. 오메가는 그 다 거기까지 다 지워야 되네. K는 람다분의 2파이고 제곱이 오메가는 2파이 F죠. 요거의 제곱이 되니까 2파이 2파이 없어져서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은 람다 F분의 1입니다. 자, F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1이니까 결국엔 T분의 F, 바로 속도죠. 그러니까 진공상에서의 속도, 이제 그래서 빛의 속도죠. 그래서 이게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C는 루트 U0, Y0분의 1.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빛이 전자기파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였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팅 벡터, 마지막에 포인팅 벡터인데 이 포인팅 벡터는 그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전자기파에서 에너지 흐름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어떤 에너지가 이 파동의 진행 방향에 수직인 어떤 단위 넓이를 통과하면서 흐르는 비율.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우선 포인팅 벡터는 뭐로 정해지면은 뮤 제로분의 1의 E 클로스 B로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 흐르는 이거를 이제 그 포인팅 벡터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구하는 것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안 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그건 이제 앞에서 다른 것 때문에 하긴 해야 될 텐데 그 EMX, BMX 결국에는 그 어디냐면 전기장 아까 전기장식 여기 있네요. 요거니까 그 EMX하고 BMX의 B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E와 B의 B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빛의 속도 C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그 유도하지 않고 그냥 제시를 해놓을게요. 나중에 가끔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기장이 자기장보다 B
빛의 속도를 곱하면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도 똑 단위도 이렇게 결국엔 맞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전기장이 자기 전보다 엄청 세네. 왜 빛이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근데 이거는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단위 자체가 다르니까 서로 어떤 게 크다 어떤 게 작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포인팅 벡터까지 정의를 해고 났으니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09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위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실 기역리언 티그 다 전기 자기랑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풀지 않아도 당연히 맥스웰 방정식 가지고 모든 전자기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기역리언 티그 다 답이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제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관련된 문제니까. 첫 번째 기억, 전하밀도와 전류밀도 사이에 연속방정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연속방정식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라운드로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J. 전하밀도랑 전류밀도, 이게 0이다. 이게 연속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유도하는 방법은 사실 맥스웰 방정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그냥 유도가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를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를 하자라는 거죠. 자, 맨 밑에 있는 앙페르 맥스웰 법칙에서 양쪽에다가 다이버전스 발산을 적용해보면은 전부는 기억은 컬 B에다가 다이버전스를 적용한다는 거죠. 가까운가? 그러면 오른쪽은 다이버전스 U0 J 더하기 U0 입시론 0 라운드 E 라운드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왼쪽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왼쪽은 어떤 벡터에 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은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에 대한 식이니까, 왜, 그 오른쪽 식은, 스, 뮤제로를 빼면요, j 더하기, 뮤제로, 입실론 제로에, 이 다이버전스하고, 그 다음에 편미분하고 순서를 바꿔주면, 라운드, 라운드 t에, 이게 되겠죠. 근데 다이버전스 2는 뭐냐면은 첫 번째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요거는 실론 제로분의 로가 됩니다. 이제 이걸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없어지고 요 뮤뮤 같은 거 없어지니까 나머지가 다이버전스 J 더하기 라운드 라운드 T 로 이꼴 제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연속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자, 다음 니은. 측정기에 전하가 충전되는 동안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거는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요 과정. 맥스웰 앙페르 맥스웰 법칙에서 맥스웰이 기여를 했던 거죠. 즉 측정기가 있으면 여기 측정기에 이제 충전이 되는 동안 여기 전기장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기억할 거예요. 처음에 전류가 이건 전류에 대한 그림이었네. 이렇게 흐르다 점점 줄어드는 정도로 흐르게 되죠. 처음엔 전기장이 제로였다가 그다음에 전하가 쌓이면서 이제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 전기장이 처음에 제로였다가 전기장이 이제 생겼으니까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는 거잖아요. 즉 라운드 T, 라운드 E가 이제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컬 B가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엔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는 설명할 수 있고요. 디귿은 정지한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요 가우스 법칙에서부터 바로 유도가 가능하죠. 사실은 여기에서 가우스 법칙을 만들어냈긴 했지만요. 자, 가우스 법칙에서 디귿 같은 경우는 가우스 법칙에 양변에다가 부피적분을 해보면은 이거는 입실론 제로 로에 dv가 되죠. 그리고 요거를 다이버전스 theorem을 적용시켜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e.dot da가 되고 오른쪽은 그 로 dv니까 q죠. 요거는 입실론 q가 되는 거고 그 요 왼쪽에 전기장 대칭이 거고 뭐 da하고 e하고 같은 방향이고 그러니까 2 곱하기 4파이 r제곱은 입실론 제로 q. 그래서 전기장 2의 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여기서 유도가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도 26번 문제. 그림은 유전율 입실론 제로와 투자율 뮤 제로인 진공 속에서 Z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기파 E의 진폭은 E0이고 자기장 B의 진폭은 B0이다. 이 전자기파는 단색 평면파이며 파동 벡터는 K이다. 포인팅 벡터는 뭐 μ0분의 E 크로스 B이며 전자기파의 색이 I는 S의 크기의 시간 평균이다. 시간 평균이라는 게 뭔지를 이건 조금 있다가 보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그림으로부터 그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그 이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파동 함수죠. 파동 함수를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전기장 같은 경우는 전기장의 값이 어디로 변하냐면 x값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x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장의 그 벡터의 성분은 x 성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장은 X성분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0일 때 0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초기에 0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인 형태의 그래프 코사인서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폭이 E0라고 했으니까 E0의 사인에 사인은 이제 X하고 T의 함수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파동 벡터 그 웨이브 벡터가 k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크기가 그 아 이게 k가 그 k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방향이 그 k라고 한 k z 방향이라는 소리네요. 보통 우리가 쓸 때 kx 마이너스 오메가 t를 쓰죠. 여기서 그 k는 파수고 오메가는 각진동수고요. 그다음에 그 B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B는 어디냐면은 Y방향만 가지고 있으니까 Y성분이고 진폭이 B0였으니까 B0에 역시 sin kx 빼기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포인팅 벡터 이렇게 기억해서 포인트 벡터 S는 어떻게 되냐면은 μ0분의 1에 E 크로스 B였죠. E 크로스 B는 뭐 그냥 써주면은 U0분의 1에 E0, B0 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될 거고요. 자 X하고 Y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은 Z죠. 그 K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첫 번째 K 크로스 S는 이거 같은 방향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쏘리 이거 벡터가요. 지금 Z방향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X가 아니라 여기 Z가 돼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X를 썼네. 자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E0 나누기 B0인데 요거는 니은 같은 경우는 E0하고 B0의 나누기 이거
그 사실 답은 알고 있죠. 우리가 뭐냐면은 E0 나누기 B0는 C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루트 U0 Y0 0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틀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앙페르 법칙, 앙페르 법칙이 아니라 그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 주면은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 이거를 이용해 줘 보죠. 자, 컬 E 같은 경우는 E가 지금 보면은 X 성분만 가지고 있고 그 안에 Z의 디펜던트한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컬 E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 모르면은 다 써주면 되죠. EX EY는 0, EZ는 0, 0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 다 쓰면요 J의 라운드 EX 라운드 Z 빼기 K의 라운드. 자, 근데 EX 즉 이건 Z 값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Z로 미분해주면 요거를 Z로 미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면 J E0 K의 코사인 KZ 빼기 오메가 T, 요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라운드 B 라운드 T,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앞에 마이너스 그냥 놔둘게요. B 있으니까 Y 되고요. B0에 앞에 마이너스 있었는데 T 미분할 때 마이너스 오메가 남으니까 그냥 오메가 쓰겠습니다. 사인 KZ 빼기 오메가 T. 자, 그래서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E0 K의 코사인 KZ 빼기 오메가 T는 E0가 아니라 이거 앞에 B0였네요. 이제로 오메가 코사인 KZ 빼기 오메가 T. 코사인 코사인 없어지면요 우리가 그것이 뭐 이제로 나누기 B0죠. 이거는 K분의 오메가, K는 람다분의 2파이, 오메가는 파이 F. 그래서 F 람다에서 C, 이거는 2 뮤 제로 입시론 제로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디귿 영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i, s, i가 뭐냐면 s의 크기의 시간 평균이라고 했죠. s 아까 구한 게 뭐였냐면은 s는 밑에 구했죠. 뮤 제로 분의 e 제로 b 제로 사인 제곱 k z 빼기 오메가 t의 k, 이게 되죠. 자, 여기에서 앞에 건 상수니까 요 놈의 시간 평균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시간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 평균은 한 주기 동안 값을 더해서 주기로 나눈 값. 이걸 이제 시간 평균이라고 합니다. 어떤 놈의 어떤 f의 시간 평균은 한 주기 동안 f 값을 다 더해서 주기로 나눈 값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면은 주기가 이제 t라고 해주면 0부터 t까지 어떤 f를 다 더해서 t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쓰거나 앞에 t를 붙이거나 이렇게 해주거든요. 자, 사인 제곱 뭐 그냥 kx 빼기 오메가 t라고 했을까요? 그럼 dt
0부터 t까지 t분의 1.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인 제곱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한 주기 동안에, 얘는 그러니까 사인 제곱을 한 주기 동안에, 원래 사인이 요거라면 사인 제곱은 요걸 거잖아요. 코사인 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제곱은 요거죠. 그럼 코사인 제곱은 뭐가 되면 요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은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요거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요거 제곱은 그냥 크게 안 했습니다. 그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에 0부터 t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얼마야? 1이죠? 그래서 1 값을 0부터 t까지 적분해주면 t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t랑 왼쪽 t랑 나눠지니까 결국에 그 사인 제곱을 시간 평균해주면은 2분의 1이 됩니다. 똑같이 코사인 제곱을 시간 평균해도 2분의 1이 되고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시간 평균해주면 0이 되어버립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시간 평균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i는 이놈이 2분의 1 되니까 2뮤 0분의 2제로 b0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i는 2뮤 0분의 2제로 b0인데 b0가 아까 뭐였냐면은 요 관계를 이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b0는 뭐냐면은 2제로 곱하기 2 뮤 제로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근데 결국은 요건 뭐냐면 요 뮤 제로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2분의 1 루트 뮤 제로분의 입실론 제로의 이 제로의 제곱 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2016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진공에서 x 플러스 x 방향으로 진동하는 자기장이 다음과 같다. 맥스웰 방정식을 사용해서 전기장 E와 포인팅 벡터 S를 각각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또는 포인팅 벡터의 한 주기 동안 시간 평균 값을 구하고 그 값의 물리적 의미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자기장을 주어지고 전기장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장을 주어진 상태에서 전기장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거 그 이 앙페르 맥스웰 법칙 있잖아요. 그 이 진공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얘 제로가 될 거고요. 그래서 B를 컬 취해가지고 왼쪽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요 E를 시간에 따라서 적분해주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컬 B는 뭐였냐면은 요거 아까도 썼지만 I, J, K 이 B의 성분이 뭐가 있냐면은 X 성분만 가지고 있죠. 요것만 가지고 있어요. x 성분 bx라고 할게요. 근데 bx 안에 z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원래 요거 해주면은 j의 라운드 z bx 빼기 k의 요거 있는데 얘가 이제 0이 돼버리고 얘만 살아남는 거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z로 미분을 해주면은 요거를 z로 미분해주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j의 e b0로 k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sin kz sin 오메가 t 성분은 앞에 j 썼네요.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드 e 라운드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뮤 제로 입실론 제로를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이는 뭐가 되냐면은 그 요거 적분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그 사인 오메가 분의 1 사인 오메가 t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뮤 제로 시론 제로에 2 b 제로에 k 들어갔고 오메가 넘어가고요. 앞에 마이너스는 살아 있겠죠. 사인 kz 사인 오메가 t고 성분은 j 그대로 남죠. 이렇게. 자 여기서 오메가하고 k 그냥 써도 되고요. 오메가 분의 k가 뭐였냐면은 k는 이거는 그 c 분의 1이죠.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요거를 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 b 제로에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에 사인 kz 그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이거는 j 요게 되겠죠. 뭐 j 써도 되고 아 저기 x로 썼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포맷으로 단위 벡터 x로 썼으니까 우리 단위 벡터 y로 써봅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기장을 구했고요. 다음에 포인팅 벡터를 구할 아니 이것도 이제 또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앙페르 법칙 아니 그 맥스웰 앙페르 맥스웰 법칙을 집어넣었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이 패러데이 법칙에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해도 된다. 뭐 그 방법은 결국 똑같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팅 벡터 S는 뭐냐면은 뮤 제로 분의 1의 E 크로스 B였습니다. 자, E가 여기 구했고요. 그 다음에 B는 원래 여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냐면 뮤 제로 분의 1의 E의 상수 다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E B 제로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B도 EB0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KZ 사인 KZ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가고 자 E의 방향 벡터가 뭐냐면은 Y였고요. B의 방향 벡터는 X였어요. 이거 컬해주면 마이너스 Z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전기장 벡터를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해주면 되죠. 자 이걸 구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S 벡터의 시간 평균을 구하라 했죠. 이건 나머지 상수 다 요거는 상수고 결국에는 이 상수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코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네 사인 오메가 t 이거에 이제 시간 보니까 뭐가 되면 이건 당연히 0이 돼버리죠. 자 요거는 계산을 직접 해도 돼요. 한 주기 동안에 주기 분의 1에 0부터 주기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dt 주기가 얼마냐? 이 주기가 뭐냐면은 오메가 분의 2파이가 주기니까 요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이제 0이 나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그 왜 0이니까 물리적인 의미를 여기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이 포인팅 벡터라는 게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해 흐르는 에너지잖아요. 그게 0이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하나도 안 흐른다? 그럼 전자기파가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 그
위에 있는 자기장 그림을 한번 잘 보면요. 이 자기장식을 잘 보면은 요 밑에 식 말고 요 위에 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건 뭐냐면은 두 개가 더해진 거예요. 즉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요거와 뒤에 있는 게 더해진 건데 요거는 그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하는 플러스 x가 아니라 z네. 플러스 z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자기파고 얘는 마이너스 z로 이동하는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플러스 이동하고 마이너스 이동하고 모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내주면 결국에는 0이 된다는 말이죠.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계속되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자, 양의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전기장이 다음과 같을 때 이거의 평광 상태를 쓰시오. 자, 평광 상태도 이거 처음 나온 말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아, 당연히 못 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자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앞에 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원래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x 방향과 y 방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x 방향의 전기장의 x 방향 성분과 전기장의 y 방향 성분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이제 평광을 나타내 준 거 평광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x 방향과 y 방향이 같은 위상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선평광이에요. 같은 방향이고. 근데 얘가 위상이 90만큼 틀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원평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x하고 y하고 앞에 그 같은 진폭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i 값을 바꿔줄 겁니다. i 값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요. i라고 하는 값은 얘는 뭐냐면은 i라는 값은 코사인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제로니까 더하기 i 사인 2분의 파이하고 똑같잖아요. 아, i가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제로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2의 i의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2는 뭐가 되냐면은 2제로 2에 i kz 빼기 오메가 t 이게 x 아이고 더하기 그다음에 요 i 대신 그러니까 요 i 대신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은 2제로 2의 i의 2분의 파이 2의 i의 kz 빼기 오메가 t의 y 요게 됐죠. 결국 다시 쓰면요 얘는 뭐가 되냐면은 2제로의 2의 i kz 빼기 오메가 t의 x 이거는 2제로 exponential i의 kz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 이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x 방향에 있는 x 방향 성분과 y 방향 성분이 위상의 차이가 얼마큼 차이가 나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x 값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결과를 가지고 이 전기장은 원평광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90도만큼 위상의 차이가 우선 원평광이 됐다고 했는 걸 알려면요. 우선 진폭이 같고요. 같고
진폭이 같은 상태에서 위상차가 제로면 선평광, 위상차가 2분의 파이면은 원평광,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원평광은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은 뭘 말하냐면은 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걸 말하는 건데, 원점을 바라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왼쪽 편향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오른손 평광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이 보통 이제 우리는 실수부 값만 취하니까, 허수부 값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 x의 실, 그 x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면은 이제로 코사인 kz 빼기 오메가 t고, y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로 코사인 kz 빼기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값이 2분의 파이만큼 커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x가 1이면 y는, x가 1이라고 하는 거는 x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x의 x 방향 성분과 y 방향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kz 오메가 t가 처음에 0이라고 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x 값이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 kx kz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거 안에 제로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이 제로는 무시할게요. 그 다음에 요 코사인 성분만 볼게요. 그러면 얘는 제로 더하기 2분의 파니까 0이 되겠죠. 자, k 오메가 t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그 이제 값이 요 시간이 커지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kz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코사인 값은 0이 돼 버리겠죠. 그럼 사인 값은 얼마, 밑에 있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제로가 돼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kz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이제 마이너스 파이가 되면은 위에는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가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제로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지금 모사에 뭐냐면은 순서상으로 1, 0,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값이 여기 1, 0에 있다가 다음에 0, 1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으로 가는 거야.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돌아요? 그렇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왼손, 그러니까 왼쪽 왼손 방향이다 라고 하고 왼손 원평광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eft circular 평광 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손 원평광 됐냐라고 오른손 원평광 됐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과를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뭐 이건 평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풀기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방구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또 이 앞에서 했던 거하고 사실은 반복이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전류와 전하가 없는 진공에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전기장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장은 y제트 평면에 있으며 전기장의 진폭은 2제로이고 파장은 람다 제로이다. 자료를 참고하여 전류와 전하가 없는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전기장에 대한 파동방정식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전류하고 전하가 없어요. 전류하고 전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그 전하가 없으니까 요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전류가 없으니까 요 맥스웰 방정식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뷰제로 자이도 없고 Q도 없다는 소리죠. 아, 그래서 E에 대한 파동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E에 대한 파동방정식 구하는 거 우리 앞에서 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 패러데이 법칙에다가 양쪽에 컬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다 쓸게요. 컬 E는 마이너스 컬 라운드 P 라운드 T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앞에 그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E 마이너스 이게 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라운드 라운드 T에 이게 됩니다. 요거는 0이 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마이너스 이는 마이너스 라운드 라운드 T에 컬 B가 밑에 있는 것처럼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드 B 라운드 T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드 제곱 B 라운드 T 제곱이죠. 그래서 없어지니까 print E는 뮤 제로 입실론 제로 B 라운드 T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제 파동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림으로부터 전자기파의 전기장 E를 수식으로 표현하시오. 자, 전자기파의 전기장 E는 어떻게 되냐? 우선 전자기파의 성분이 뭐만 가지고 있냐면요, Z 성분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K입니다. 자, 어디로 진행을 해요? Y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인 써도 되고 코사인 써도 되는데 이렇게 t랑 상관없이 x 그 여기 y 값이 제로일 때 이 전자기파의 값이 전자기파의 어쨌든 이 파동 함수의 값이 제로였으니까 사인을 쓰도록 하죠. 자,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여기서 x가 아니라 y 방향으로 진동하니까 ky 빼기 오메가 t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는데 k라는 말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고 오메가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k랑 오메가를 쓰면 안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써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요, 람다 제로는 주어졌고요, 뮤 제로 입실론 제로도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k는 람다 분의 2파이니까 람다 제로분의 2파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 k분의 오메가가 그 이제 빛에부터 c였잖아요. 이거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었죠.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 그 다음에 k 곱해야 되니까 람다 제로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주어진 걸로 다 표시한다 그러면은 k 쓰지도 되고 앞에서 우리가 z 쓰니까 z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k의 사인의 람다분의 2파이 y 빼기 람다 제로죠. 람다 제로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2파이 오메가 t 요게 이제 그 전기장을 구한 거죠. 자, 이거로부터 자기장을 구하라. 자기장 구하라 하면은 어떻게 전기장 주었을 때 자기장 구하는 방법 뭐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기는 하지만 전기장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거 요거를 컬을 취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컬이는 뭐가 되냐면 이거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또 쓰기는 그런데 이 i, j, k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인데 이게 성분이 k니까 여기만 가지고 있죠. 이 k만 가지고 있고 이 k 안에 함수가 y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라인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i의 라운드 e, k의 라운드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i의 요 놈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그
사인이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y 앞에는 람다 제로는 2파이 밖으로 나가겠죠. 람다 제로분의 2파이. 아 여기에 이 2제로 빠졌네요. 진포 제로. 그래서 여기도 2제로 사인 그 사인 미분해지면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 람다 제로분의 파이 y 중얼중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컬 1을 구해서 요 놈이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t랑 똑같으니까 우리 b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면 얘를 t에 대해서 적분해줘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i 그대로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2제로 나갈 거고 람다 제로분의 2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t 앞에 있는 요거 요것이 이제 뒤집어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앞에 요 있는 마이너스가 그 같이 나가서 원래 있던 마이너스랑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의 람다 제로 루트 유 제로 입실론 제로에 그 다음에 코사인이니까 사인 디노미네이터 되겠죠. 그래서 2파이 2파이 람다 제로 람다 제로 없어지니까 b는 답을 쓰면은 i에 2제로 u제로 입실론 제로에 사인에 람다 제로분의 파이 묶어주면은 y 빼기 드 u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t 이게 이제 다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